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11년식 E클래스 둘 하나 둘 도어 트림이고요. 2011년식 하고 2012년식부터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. 똑같은데 안에서 돌려서 보면 가장 큰 차이가 12년식부터는 이 안에 있는 이런 안에 프레임 같은 게 없고 얘는 지금 11년식까지 프레임이 있어서 이 프레임을 꼭 제거를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이 윈도우 스위치 몸체가 나옵니다. 지난번에는 나사를 안 뺐는데 얘는 빼야 됩니다. 빼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. T20으로 일단 이걸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얘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얘만 빼면 지난번에는 얘가 이렇게 힘을 해서 잘안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빠져요. 내가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. 흰색 이렇게 몸체가 있죠. 지난번 12년식은 이 몸체가 없고 그래서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놓고 여기 있는 이 몸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프터마켓 부품 이렇게 해서 얘만 빼서 그대로 여기다 이식을 하면 되겠죠. 11년식은 프레임에 하나 둘셋네개 있는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별 T9예요. T9를 이렇게 빼서 하나 빼고 빼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가 애프터마켓 부품에다가 넣어서 뭐 나머지는 그냥 다시 끼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 부품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까지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얘부터 꽂아야 되겠죠? 같이 여기다 이렇게 뽑고 딸까?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눌러주고 눈 상태에서 아까 T20 이렇게 해서 장착이 잘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안 빠져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2011년식은 이렇게 프레임이 흰색 있는 타입이고 12년식부터는 이 프레임이 없는 타입이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아, 이 안에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얘를 빼서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교환을 하면 됩니다. 부품 가격이 꽤 비싼데 여튼 그래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제가 이제 정보를 좀 올려놓을게요. 네, 이상 벤츠 W212 E클래스 도어 트림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드렸어요. 끝!